닌자의 나라 일본이 은밀히 계획했던 잠수함 건조 계획이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재발 우려가 큰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처럼 전범국가 일본은 군비 확장을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본 해군이 보유할 수 있는 잠수함도 총 22척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은 훈련함과 시험함은 전투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조용히 잠수함 수를 늘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놀라운 반전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본 내부 소식에 정통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의 신형 잠수함 성능이 한국의 안창호급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와 해상강국으로 가려는 일본 정부를 당황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잠수함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와 일본의 최신 잠수함을 가뿐히 뛰어넘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막전막후 개발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의 신형 잠수함인 타이게이급 잠수함 일본함이 취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2019년도 방위계획 대강에 따르면 일본함 타이게이는 취역 1년 후 시험 잠수함으로 용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프로젝트가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올해 일본은 비공식적인 전투용 잠수함 안척을 또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훈련용 함선도 얼마든지 무기의 탑재와 발사가 가능하므로 22척의 잠수함 제한과는 별개로 일본은 25척의 전투용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의 과도한 해군력 집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겉으로는 과거의 잔재를 전부 청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지금도 군국주의 시대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상자위대는 다른 자위대에 비해 정도가 더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구 일본 해군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원자폭탄 두 발을 맞고 항복한 일본은 그해 12월 미군에 의해 해군성이 해체되면서 공식적인 해군 체계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일본 해군의 잔존병력 중 일부를 존속시켰는데요. 일본 열도에 깔린 수많은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소해부대와 해잔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히 해군성 소속의 장교들이 그대로 자리만 바꿔 권력을 쥐게 되었고 전범으로 쫓겨난 일본 육군과는 달리 이들은 현재 일본 해군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해상경비대 소속의 장교와 부사관 중 무려 98%가 일본 해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아시아에서 폐악질을 부리던 전범군인 일본 해군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상자위대는 다른 자위대보다 일본군의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국내 타군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우길기를 자위대기로 사용하는 것만 봐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군함의 이름도 과거 일본 해군이 쓰던 함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즈모급의 이번함인 카가가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항공모함 이름임이 밝혀져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뒷배경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죄를 사과하고 보상하기보단 군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전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잠수함 전력 강화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비난과 견제를 받는 수상함보다는 잠수함이 상대적으로 눈총을 덜 사고 함대의 규모를 숨기기 좋으며 은밀하게 기동하기 때문에 원래 군사 도발을 하기에도 좋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한일 간 해군 격차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좁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해상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한국 해군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랑하던 수중 전력의 경우 한국에 거의 따라잡힌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잠수함 사령부는 현재 일본의 22척보다 적은 18척을 현역으로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잠수함 기술을 차근차근 습득해 일본과의 전투력 차이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우리 잠수함 함대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정말 굉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한반도의 근해를 지키기 위한 해군 전력만 육성했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마찬가지였는데 연근해에 적합한 1200톤 규모의 장보고급 잠수함 9척이 유일한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 거세지자 이제 가까운 바다만 지키는 것이 아닌 먼 바다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으로 214급 잠수함인 손원1급을 배치했고 장보고급과 손원1급을 건조한 경험을 토대로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을 건조해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을 건조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국내 첫 독자 개발한 잠수함임에도 성능이 매우 준수한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도산한 창호급이 일본의 주력 잠수함인 소류급은 물론 최신형인 타이게이급과도 대등하거나 일본은 오히려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이게이급은 소류 설계에서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한국은 날이 갈수록 더 기술력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전장 84m, 전폭 9.1m의 타이게이급은 도산한 창호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크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승조원의 거주성 측면에서는 도산한 창호함이 더 뛰어납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승조원이 50명인 반면 타이게이급은 무려 70명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잠수함이 첨단 무인화 기술을 잠수함에 적극 반영했지만 일본은 아직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장 역시 안창호급이 몇 수 더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무장인 어뢰발사관은 533mm로 중어뢰발사관 6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슷하지만 도산안창호급에는 VLS-6셀이 탑재되어 있어 수중에서 SLBM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VLS의 유무는 잠수함의 성능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또한 원형작전에도 함대지작전의 임무가 수행 가능해 도산안창호급은 타이게이급보다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2에서는 선체가 길어지면서 VLS도 추가로 더 보유하게 됐는데요. VLS가 무려 10셀이나 탑재돼 작전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치2에 이은 배치3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배치3는 2030년대 중반까지 총 3척이 추가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배치3는 배치2에 탑재된 장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개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 경쟁 관계는 동해를 벗어나 수출 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는 2017년부터 표류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고 아예 국방부의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을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풀 방산 계약 총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잠수함 좀 만들어봤다 싶은 국가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규모 사업인데요.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DSM-2 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DSM-2 3000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게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는 DSM-2 1403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5개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에 장보고3의 기술로 개량한 DSM-2 1400PN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독자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추진 체계에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잠항 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재래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형인 장보고3 배치2부터 그것도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분류 추진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의 안보 공백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항시간과 기동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분명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기술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캐나다로서는 보험장치 하나 없이 리튬이온 전지만을 채택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DSM-2 3000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앞서 전술한 대로 도산안창호함의 개량형인 DSM-E 3000은 수중배 수량만 4000톤에 기존 도산안창호급의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었는데요.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ATP 발사관 또한 6개를 탑재하면서 어뢰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DSM-E 3000은 이를 앞세워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요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옆나라 일본은 물론 프랑스, 러시아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입니다.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인지 내셔널리즘에 빠져 과거 군국주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영토 분쟁과 독도 도발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고 대한민국은 일본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군사기술을 보유한 방산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한번 열도를 군사화해 한국에 도발한다면 하늘을 가득 메운 강철비의 모습을 생전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할 텐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